다음 동작은 이제 백 익스텐션, 이제 상체를 뒤로 신전시켜주는 운동인데요.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해볼게요. 한쪽 손은 머리 위쪽으로 곧게 뻗어서 주시고, 한쪽 손은, 한쪽 팔은 골반 옆에서 준비할게요. 이때 상체를 들어주면서 양팔을 교차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뭐 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정렬. 그 다음에 다시. 자, 왼팔 머리 위. 네, 준비. 시작.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자짱, 열, 아자. 잘했어요. 시작. 들고 바꾸고. 아이고. 내가 더 많이 들게. 내가 많이 들게. 시작. 좀만 들어. 맞나요? 맞아요. 못 들지. 흐아. 아이고. 흐아. 몇 개지 까먹었어. 두 개만 더 하자. 하지 마라. 오케이. 잘했어. 그리고 척추 측만의 70% 원인이 70% 이상이 호흡 불균형 때문이에요. 호흡 불균형. 호흡근을 잘못 쓰면 척추 길이, 예, 척추 측만용으로 한 개 더 높아요. 시작. 쭉, 둘, 굿, 쭉, 둘, 셋, 쭉, 셋, 헛, 넷, 쭉, 다섯, 쭉, 여섯, 쭉, 일곱, 쭉, 여덟, 쭉, 아홉, 쭉, 열, 쭉, 오케이.